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구속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부리치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음이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은 구약의 이사야서는 모두가 다 복음입니다. 그 중에 43장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평안하고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단계는 내 상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공격에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밖에 나와서부터는 하나님이 없이 혼자 자기를 의지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나중에 이스라엘 지방에 흉년이 있어서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갔을 때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이때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차이는 크리스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넌크리스찬, 비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없이 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임마누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 뜻입니다. 이사야가 주전 6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지시를 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라는 환경에서 혼자 사는 것이며 어떤 해결책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기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실제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새 이름을 받은 것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신 것은 한 사람 야곱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 통틀어서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두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유태인을 말할 수 있지만은 이사야서는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온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언약 백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언약 백성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이 시대에서 언약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막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으며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신구약시들 초월해서 전세계 모든 인종 중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언약 백성은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성령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입니다. 본문 1절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그 약속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이름, 다시 말하면 야곱,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확고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일이 언제입니까? 1950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해서 그때부터 내가 생겨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내가 이 지상에 출생한 것은 바로 1950년대 그때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조성하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셨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소나 나귀가 그 주인을 알듯이 또 애완용 개가 자기 주인만을 알듯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 받은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염원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치 행위가 불량배인데 그 불량배에서 도덕적으로 성자처럼 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그 생명이 새로 태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생명은 죄를 가진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마치 불량배에서 도덕적으로 성자처럼 변한다는 이런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히 거듭나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이 따르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살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시민이 어떤 위험을 당했을 때 끝까지 보여주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양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싶다면 과연 나 자신이 여호와의 양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자기가 구속한 구원받은 백성을 양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은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 해석을 통해서 임의대로 행동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잘 훈련된 개는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성경은 읽지만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나서는 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특별 관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해 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각자 향해서 자신이 임마누엘을 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강한 어조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이러한 적극적이고 확신에 찬 약속을 우리는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우리 마음속에 직접 글자로 새기듯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있으며 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자,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되었고 지명하여 부름받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만이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곧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에게 약속하신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품은 그야말로 피난처이며 하나님 품은 도피성이며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되심의 인식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명하셨고 구속하셨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 불리셨던 하나님으로 고백되며 우리의 선배 다윗처럼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찬송팔자로 고백되고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지 약속 밖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각자 안에 보배처럼 존재하기를 기도합니다.